CF 얘기가 나오니까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. 남쪽이 이렇게 뿔로. 라면 광고 정말 오래 하셨어요. 13년에 13년. 그렇게 오래 했어? 13년에 했고. 아주 아주 진한 맛 까만소 라면이에요. 소고기 국물 맛 까만소 라면은 맛이 아주 진합니다. 라면은 10년이 맛있어요. 믿을 수 있는 식품. 정말 그때 CF 보면 라면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. 먹는 게 그렇게 복스럽대. 그리고 그렇게 잘 먹는데 아 지금도 뭐 맛있게 먹어. 입에 맛있게 먹어. 식품계는 뭐 거의 독점을 하셨죠. 맛살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성수 회장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. 우리 것 좀 해달라고. 근데 그때는 강부자가 해야 완판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.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. 네, 맛살은 박항수 요리도 참 좋아요. 저때 버신 돈 다 어떠셨어요? 저때 버신 돈 다 어떠셨어요? 그건 지금 우리 집에 썩고 있어요. 아니, 이 언니는 지금 청담동 뭐요? 대단해. 여간 그 광고에서 정말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이 기억나고 누나는 주로 가전제품 특히 냉장고 선전 누나 많이 하지 않았어요? 세탁기 거. 맞아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광고 많이 하셨고 아버님은요? 저기 들에 나가셨다. 네 그래도 이젠 좀 편히 사셔야죠. 아버님 뵙고 올라갈게요. 여보 다음 주에 또 와요. 데이트 또 하자고? 어머, 이... 사실 CF도 CF지만 나는 그 70년대 우리 지방공연이나 지방촬영 가잖아요. 그럼 우리 대개 숙소가 여관이잖아요. 달력에 사진 많이 나오죠.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. 여관이잖아요. 여관. 어머. 맞아. 내가 목욕탕 가면 포스터 달력이 붙어 있었고. 아니 저 배가 어디로 갔나. 화장을 누가 저렇게 해놨나. 내가 1월 달에 여관방 들어가면 이 누나가 한복 입고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있다. 야,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. 어떻게 다 이거 구했어? 난 잊지도 않아 이런 거.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그렇지. 때 뭐 인테리어가 별거 없어서 밤낮 달력 그렇지. 하나 붙여놓는 거잖아. 근데 주로 이 CF는 그때 별로 없었던 시절이고 카렌다를 많이 맞아요. 이게 또 히트야. 이게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김혜수하고 창숙이 누나하고 이 사진을 비교하면서 너무 닮았다. 지금 보니까 정말 닮았어. 뭐가 닮았어? 아 창숙이 누나가 더 이쁘긴 한데 닮았지. 이건 김혜수. 이것도 김혜수. 이건 김창숙. 아 김창숙. 창숙이야? 그럼. 창숙이야? 그럼. 그럼 닮았다. 그럼 닮았어. 그럼 닮았네. 야. 그래도 마오라마 이렇게 먹으려고 쓰면은 이제 더 비슷해지는 거지. 근데 이 누나는 미인이라도 그 당시에 그냥 다른 미인하고 좀 달랐어요. 뭔가 좀 청량감? 탄산 같은? 아예 앞에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. 언니는 여태까지 자기 친구는 자기 혼자 다 했어. 아니 어떻게 얘가 다른 미인들하고 다른 게 청량감? 뭔가 상쾌했지. 언니는 그렇게 안 느꼈어? 어떻게 느꼈어? 예, 그렇다고 그래도 어떻게 네 앞에서 그렇다고 아니 언니는 아까 언니 입으로 그러더구만. 뭐 어쩌고 저는 과찬은 욕이라 했건을. 아니야 괜찮아 더 해라.